이 집에 누가 산에다 손을 댔는가 봐요. 산탈이 붙었어. 아시겠어요? 어? 묘 관리를 누가 해요? 이거 김씨네 집안에. 그 묘 있는 그쪽에 친척들이 하는데 아저씨는 한 번씩 그 뭐 산에 벌초하러 갈 정도만 가고. 자, 들어요, 언니. 언니 사주를 봤을 때 언니 너무 애가 많아. 네. 어, 고생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한 거를 좀 우리가 좀 100m로 이렇게 좀 빠르게 달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경에는 아이고. 아이고 아래 힘이 들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언니 다리하고 허리 안 좋지. 괜찮아? 문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저씨는 괜찮아? 아저씨도 그... 아팠다 자기 아름답지. 어, 몰라. 허리야 다리야 허리야 다리야. 다 그렇게 해요. 아, 아, 이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니네 집에 뭔가 목적지를 위해서 가기는 가는데 네. 이게 좀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뛰어가면서 뛰어가지 못하고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생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 그 얘기인 거야. 내 몸에 짊어진 짐이 많다. 이 얘기거든. 어. 그런데 이 집에 묘탈이 있어요. 산을 뭐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산에 뭐가 이제 손을 잘못댔다든가 동토법이 났다거든요. 저희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 뭐고 딸내미한테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야도 어쩐 날에는 기분 좋았다가 어쩐 날에는 기분이 되게 다운됐다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제가 보니까. 심해요. 어, 너무 심해요. 어쩐 날에는 우울증이 온 것 같고 어쩐 날에는 기분이 억수로 좋았다. 어쩐 날에는 국가라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감정 기복이 휘말려 가는 그런 느낌들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 집에는 지금 올해 변동수에 뭐 이런저런 거 이민년에 뭐 옮겨가는 그런 것도 잘 안 보이고 네. 어,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아저씨가 뭔가 자리를 좀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마저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문다고 머물려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여기까지 가라 하거든 신령님들 볼 때는 근데 자꾸 누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오는데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응? 여유가 있지 못하겠지 그치 금전도 조금 힘들겠지 어. 상황도 막 쌓아두고 내가 막 편하게 살 만큼의 그만큼 부는 없다고 나는 봐 솔직히 딱 가놓고 그러니까 본인들 가정이 뭔가 힘이 들고 휘청거리고 어. 그렇다 해서 두 분이 이별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아저씨 집안에도 그렇고 엄마의 집안에도 그렇고 미안한데 공들인 게 조금 중간에 끊긴 건지 공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도 그 제업이 물려가다 보니까 애기에도 상처 아닌 상처를 자꾸 받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순탄하게 지금 자꾸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내일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어, 아주 오래됐대요 한 4, 5년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숨이 차고 어 가슴이 가빠르고 어 그냥 본인 혼자 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 산다고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없고 이상하게 눈에 확 튀어 보이는 어떤 것들 좋은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남들은 또 재수라도 있어서 막 이것도 저것도 받는 복이라도 먹는 복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집에는 콩콩물도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 그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년에 혹시 올해네 올해 이사 한번 하고 싶은데 이사해도 되는지. 아저씨의 성주가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남편의 성주하고 이제 어머님의 이제 부인분하고 이제 성주 운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성주님 역할을 안 한다. 혹시 우리 지금 살면서 집을 살 수는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서가 현재 잡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성주에서 받아주는 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주님이 그냥 너네 해라고 난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쉽게 말하면 신은 사실은 반은 콩이 있어야 도와주시거든요 그냥은 안 해줘요 우리가 저 사실 저기 저 여기 그 고향은 어디세요 아저씨하고 아저씨는 청도 고향인데 태어나기는 여기 대신동에서 태어났어요 전 중국에서 왔고 아 중국 분이시구나 예. 그 말씨가 조금 다르셔서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제사 문화를 깍듯이 여겼고 부모 예. 공경을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신법은 유교 사상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는 얘기는
그 남쪽에 저기 전라도 지방에서는 성주님 상을 따로 차려요, 제사 지낼 때. 그런데 여기에 김씨네 대주님의 성주님이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 아저씨도 종가집이 종손이거든요. 그 네. 제사는 막쭉 지내가지고 살았는데도 나. 그건 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성주님이 예. 대감님이시고, 제가 보면 남대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이 사람이 뭔가가 잘안 되는, 문서가 잘안 되든가,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승진이 좀잘안 되는 게좀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전적으로도 뭔가가 내가 개운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조금 잘안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자주로 볼 때는 예전에 이 아랫대는 아닌데 윗대에서 할머님이 성주를 많이 우아우 살았다 하거든요. 그게 성주가 즉 말하면은 성주신이라는 거는 가택을 안정을 시켜주고 문서의 이제 터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터신이라고도 보고 이제 내 집안에 이제 문서를 잡아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역할이 지금 똑바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는 것도 뭔가가 이상하게 미적지근한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올해는 집을 사는 운이 있겠냐고 보면 조금 힘이 든다. 조금 힘이 든다. 그 이렇게. 집을 안 사면 이사는 가도 괜찮겠어요? 이사 운은 본인의 사주에서는 이사 운은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쉽사리 움직여질 것 같은 아, 느낌이 그런 것 아닌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성주가 움직이는 해운을 보고 문서가 움직이는 해운을 보고 저희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 해는 꼭 문서를 잡고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 100% 사는 순간 뭔가 돈이 떠미 된다든가 뭐가 네.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지금 2022년도 병인년에는 이상하게 이 아저씨가 흰발이가 안 돼. 자기의 기운을 힘을 쓸수 있는 해운이 아니야. 제가 볼땐 그래. 그래서 미안하지만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여기 전보로 오는 사람 치고 팔자 좋고 내 인생 좋아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죠. 네. 다 뭔가가 막히고 안 좋고 그거를 뚫고 해결을 보고자 오는데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당들이라면 다 구타라고 한다. 여기에 지금 딱 꼽혀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당신네들이 이제 그거를 쉽게 말해 철벽을 치는 거지. 철벽을 쳐놓고 들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무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이 집에는 성주를 잘 우회해주고 성주가 움직여줘야 이 아저씨가 자기가 원하는 문서, 재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감이 엄청나게 큰 대감이 들어와 있어, 남대감이. 근데 이 집에는 그 대감줄이 어떤 줄인지도 눈에 잘안 보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사람은 다 자기를 도와주는 신령님이 다 있어, 집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 신령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시는 역할을 오신 거고 그리고 당신의 집안의 어르신들은 이런 일이 아니라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잘 등단식에 살수 있는 금전 그리고 원하는 문서를 지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하여튼 이 집은 좀 숨이 차. 그만큼 뭔가가 일이 개운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들 지팡이 주고 어느 분이 이래 오시니까 아이고 숨차다. 아이고 대다. 그러니까 좀갈것 같으면 주저앉아보고 좀갈것 같으면 주저앉아보고 그게 이제 자꾸 고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셔. 전 배우긴 그 미용을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가게는 제일 못 봤어요. 가게를 안 차리셨다고요? 예. 그 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예. 문서가 잘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미용을 다시 해서 가도 좀 좋은 운이 있는지 저는 아닌지. 하시는 건 괜찮다고 봐요. 아, 하는 진짜요? 건 괜찮은데 본인 가게 차리라는 얘기 아직 안 나와. 아. 아직 안 나. 차라리 남 밑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직장을 구하셔서 돈을 버는 건 괜찮아도 내 문서를 가지고 내 직장이라고 이렇게 흔들어제끼는 그런 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경기를 떠나서 그리고 다들 이제 얘기하시는데 물론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 IMF 때나 코로나 때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린 뭐라고 생각할까? 재수가 많고 운이 많아서? 그게 팔자야. 그게 팔자. 팔자네. 그게 사주야. 근데 그 사주대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운이 있어서 그렇게 버는 거거든. 근데 이 집에는 돈을 지금 벌어서 막 재물을 쌓아놓고 곳간을 쌓아서 이제 내 집안에다 쌓아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화경이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 그게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은 없으나 내가 원하는 만큼 여유 있게 사는 느낌은 아닌 거야.
아저씨 아프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아저씨 집안으로 보면 심장하고 신장하고 대장 쪽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 흔적 준다는 거지 당장 올해수 내년수에는 뭔가 칼을 대가지고 수술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이 아저씨 운전하십니까? 네. 사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남으로 타인으로 인해서 좀 놀랄 일이 있다든가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상해를 입는다든가 그런 건이 보인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죄송한데 그 엄마 줄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엄마 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의 미묘한 관제수가 조금 비치거든요. 예. 예, 예. 그 관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죠. 아, 법적 소송식이 네. 있잖아요. 근데 올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여운이 남은 건지 그 기운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 조금 현명하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이 네. 조금 움직이려면 좀 속 시끄러운 일들이 좀 생겨날 것 같은 느낌이라 아, 네. 그래 보여요. 현재 상황은 그래 보이고 그리고 다시 다른 사주로 볼 때는 고집이 만만치가 않다. 네. 자기가 주동을 하고 모든 걸 리더를 해야 되는데 맞아. 이 또래 나이 치고 지가 다 알라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걸 허용을 하냔 말이야. 안 하거든. 그래서 조금 외톨이 아니 외톨이 같이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 되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네. 지가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지가 다 모든 거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고쳐지면은 그게 고쳐진다 하기보다 그거를 이제 서로 은호 꽃에 공로를 해서 서로가 이제 맞춰가야 되는데 얘는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해요. 네, 부족해요. 내가 그냥 다 하는 대로 그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니까 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마 집에서는 꼭 그러지 않아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지가 그렇게 하려고 할 게야. 네. 내가 보면 그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는 남이 싫어하는 거면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본인이 사리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리거든. 네. 근데 그것은 나중에 본인의 사주로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으면 상관은 없겠지. 근데 이 사주는 좋은 사주야. 나쁜 사주는 아니야. 센 사주야 쉽게 말하면. 근데 맞춰가지고 친구들하고 융화성이 있게끔 지내가는 그게 잘 없는 것 같더라. 못하지. 왜? 네. 이 사주가 내가 눈 밑에서 있을 사주가 아니고 내가 대빵이고 내가 1인자 사주로 살아가야 돼. 팔자인데. 자기는 남을 시켜야 돼.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걔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고개를 수그릴 수 있는 거면 지를 일해 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 주변에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지금 그거를 본인 친구들 사이에서 하려 하니까 요즘 잘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생활은 그냥 이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저는 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다 간다고 나와요. 근데 자기 능력을 꼭 키우고 내가 보면 이 기술식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내가 보면은 여자 스타일은 아닙니다. 엄마 딸이 선머슴 같고 남자 같고 근데 여자 애치고는 좀 센 사주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막 활달하고 막 남자처럼 막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 거하고 또 틀려요. 성향이 그렇다는 거야.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본인이 길을 잘 닦고 간다면 언젠가 그게 노력의 빛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가 우두머리로 살아가야 될 팔자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림 좀 많이 그리거든요. 네. 밤 새워서 그림 그리거든. 인터넷을... 근데 전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학원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고 얘는 그림 못할 건데 근데 자기 취미상 자기가 그걸로 자기 마음을 표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 푸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근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판매도 해요. 근데 스트레스 풀려고 자기가 막 그림 그리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릴까요? 만화 같은 그림 캐릭터 같은 거 만화책이 만화 같은데 그 애니메이션? 뭐 그런 쪽으로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거나 더 미뤄져 학원 보내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취미로만 하고 나중에 적정선 나이가 되면 지가 안 한다 할 거야. 지금은 자기가 그거라도 해가지고 마음에 병을 치료해야 되거든.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해요. 날 좋아서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가 그쪽으로 나서서 일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공부는 또 열심히 안 하는데요. 엄마. 어떻게 대학교는 어떻게 가지? 제가
우리 옛날에야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부모님이 다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평게 살라고 공부해야 된다 했지만 요즘엔 그런 시절 아니에요. 자기가 기술이 있는 대로 자기가 역량대로 다 풀고 사는 사주야. 엄마들이 다 전부 다 학교, 뭐 대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 밥그릇 있어요. 지 그릇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밖으로 있는데 사람하고 그 용화가 너무 안 되니까 사회생활을 할수 내가 있을까? 말했잖아. 때가 되고 시가 되고 나면 같은 애들에 비해서 얘는 애살이 좀 있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갈구하는 게 있다고. 맞아요. 그게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한 우물만 파면 10년을 파면 어쨌든 간에 성공은 한데 있잖아. 그런 기운이 있어. 그걸 믿고 엄마가 지지해줘. 당신 딸을 당신이 믿어야지. 누가 근데 믿어줘? 구리면 안 된다면서요? 그림으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얘가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지 직업이 바뀌어요. 그림이 직업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볼때 영희는 그렇게 안 떠. 근데 지금은 나이가 18밖에 안 됐다며. 지금은 그걸로 해. 자기가 그거라도 안 하면 무슨 악수로 살 건데. 맞지? 맞아요. 한 23, 4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림이 아닌 어떤 전환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변화. 그리고 지가 이런 게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찾아서 본인이 쭉 갈고 닦는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본인이 최고까지 올라가라는 그 기운이 있어. 근데 아직까지 오기에는 멀었단 말이야. 뭘 벌써부터 10년 생활, 20년 생활 걱정하십니까? 당장 눈에 앞에 놓여진 것만 걱정하면 되지. 친구 관계가 좀잘 되게끔 하는 그뭐 부적 같은 게 없을까요? 친구 관계 좋아지고 안 부족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사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사장이 있고 뭐 부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직원을 할 사주가 아니야. 다만 시간과 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엄마가 조금 기다려주란 말이야. 자식 믿고 기다리라고. 지 마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다독여주고 맛있는 거 잘해주고 마음이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근데 친구 관계가 만약에 안 좋아서 만약 엄마한테 그 속내를 얘기합니까? 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 엄마 내가 친구하고 싸웠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 했을 때 엄마는 딱 사리분별 있게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조의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계약이 딱 되면 친구들하고 잘 놀아요. 너무 잘 놀아요. 근데 한 3개월 딱 지나가면은 그 해가 또 지나간다 하면은 또 애하고 불찰이 생기는데 그 원인 자기를 호구를 찾는다는 거지. 기분 나쁜 일을 뭐 어떤 거 시킨다든가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그럼 얘가 그거 참고 안 해요. 안 팍, 하지. 팍, 그 애가 바로 팍 싸워요. 싸워가지고는 그건 그다음부터 좋네. 확 눌러. 남한테 당하고 사는 것보다 낫잖아. 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다 혼자 엄마가 있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그거고, 그리고 엄마 죄송한데요. 저도 뭐 지나갔던 학교 친구들도 사실 있지만 몇명 없지만은, 근데 다그 친구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 이게 사회 중요한 맞아 맞아요. 나가면서 만나고 그거를 맞아요. 닦아가는 게 그게 나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이야.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애는 힘들지 사실은. 근데 힘들지. 엄마가 친구가 돼주고 엄마가 말벗이 돼주면서 그 가슴에 엉어리 진 거를 자꾸 풀어줘. 지금 현재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 얘 원하는 거는 자기가 친구 엄청 많고 싶어 하거든. 잘 지내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거는 지가 못 해본 거니까 그런 거지만 솔직히 우리가 사회 나 사람 사귀어 봐도 어때요? 친구가 다 괜찮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요. 맞아. 그치? 뭐 사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려보잖아. 가려보지. 그쵸? 아닌 사람 어때요? 안 만나잖아. 안 만나지. 그래요. 저도 막 친구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딱 친구만 있으면 돼. 맞아. 친구들은. 몇 명만 있으면 아시겠죠? 되는데.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애기한테도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고, 그리고 아저씨하고 엄마하고 산다고 어쨌든 욕 본다는 하네. 욕 네, 본다 아, 하시는데. 밑으로도 잘안 맞아가지고. 근데 안 맞지. 아저씨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데. 응. 엄마는 그래도 좀 대화를 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갑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아저씨는 한번딱 마음을 먹은 거는 잘 바꾸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야. 그게 그만큼 자기의 그게 있다는 거야. 아직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면 둘이는 합이 있는데요. 아빠하고 딸하고는 별로 합이 없어요. 둘이 사이 괜찮아요? 안 좋아요, 안안 좋죠? 근데 좋아요. 안 좋아. 합이 개우 없어. 화해하고 또 있고. 근데 엄마가 안아주세요, 딸을. 엄마가 안아줘야지 이 딸이 안 슬프고 괜찮지. 나는 엄마하고 딸은 괜찮은데 아빠는 솔직히 아빠가 좀 고집스럽다. 지가 그렇게 만드는 건 진짜 아빠인데. 그렇죠. 아빠는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데 막 말도 하고 또 저럴 때는 막 애교스럽게 애하고 막 대하려고 하면 애가 뭐 그때는 이미 마음
닫아버리고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 자, 아저씨 꼭 요 한 번씩 요기가 따끔따끔 거린다 아프다는 얘기 하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심장. 예. 성질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답니다, 할머니가. 어, 꼭 조심해야 시켜야 되고 자기 화를 자기가 못 이긴다기보다 순간 확 하면서 여기 탁 온다거든. 근데 올해 약간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어, 자꾸 열을 다스리라 하세요. 아시겠지? 근데 제대로 나는 한 번 딱 화내는 거 보면 더 뒷말을 안 해요. 그냥 딱 내 멈춰버려야지. 같이 오고 가면 말 끝에만 갈부림 난다는 둥 뭐 난다는 둥 이런 말을 꼭 뒤에다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멈춰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